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능에서 문과 수석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인사드리게 된 유재균입니다. 저는 신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수시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 미적분, 경제, 정치화법 한문을 선택했습니다. 수능 끝나고는 제가 수석이 될 정도로 잘 봤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신기하고 깊은 마음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의 공부는 중학교 공부와 조금 다르다 보니 고등학교에서의 공부, 특히 수능 공부가 저랑 잘 맞는다고 느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교시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푸는 동안에도 긴장이 됐었는데 오히려 국어가 끝나고 나니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이 풀리고 또 점심까지 먹고 나니 괜찮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수능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면서도 내신 공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오히려 수능 공부를 하면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을 정할 때도 경제와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은 제 관심사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난도와 관계없이 제가 몰입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과 문학 과목에서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슬럼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하던 공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강의를 찾아본다던가 다른 교재를 공부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해봄으로써 새로운 풀이 방법을 알 수 있었고 또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자신이 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정치화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현실 정치나 법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깊이 공부함으로써 수능 범위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의 출제 의도나 풀이 방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은 문학이었습니다. 제가 문학에 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또 문학을 푸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강의나 교재를 보면서 최대한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고 푸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문학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점수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문제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메가스터디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이유는 국어, 수학 과목에서 특별히 또 수능 위에 공부를 하고 한편으로는 내신 공부할 때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입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으로서 메가스터디와 메가패스는 당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2년치 메가패스를 처음으로 사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하면서 메가패스가 계속 필요하고 또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교재를 살 수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2년치 메가패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메가패스를 구매하면 정시 이후에 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를 통해서 제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기록 향상을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메가패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의 공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등록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수능 준비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화, 드라마, 소설 같은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문과 수석으로 선정되고 또 제가 공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